뭐 일단은 뭐큰 크게 볼 거는 별로 없으십니다. 아버님은 이때까지 뭐 살아온 세월 자체가 그래도 근면성실하게 살았다. 근면성실하는 거는 내가 주어진 삶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렇게 누구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살려고 또 노력도 하셨고,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이 미미하다 보니, 내 재물과 부모한테 받은 것이 미미하다 보니, 내가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살아온 세월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남한테 이제 해 끼치지 않고 살아오려고 노력하셨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내 자식들 또한 그렇게 살 거라고 믿고 사셨던 것 같아요. 예, 나의 모습을 본보기 삼아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셨다는데, 중요한 거는 나는 살아온 세월이 그러하고, 나는 뭐 후회가 있다면 후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뒤돌아 봤을 때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 그거 하나 가지고 있지만, 자식들 두고서는 조금 우리 아버님께서 근심이 조금 많아 보입니다. 예, 나는 내 삶은 그렇다 치다 하더라도 자식에 대한 걱정과 근심, 안 좋은 일들, 이런 걸로 인해서 걱정과 고심이 많아 보인다. 그리고 지금 혹시 아들이 있으세요? 이 아들이 지금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내 아들이 이때까지 이만큼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 아들 보고 있으면 우리 아버님께서 조금 뭐라 해야 되나, 만족이 되지가 않고, 사내 새끼가 왜 저렇지? 나는 안 그랬는데, 아, 저는 왜 저렇지? 그런 거 없으세요? 있습니다. 그죠? 보고 있으면 좀 많이 답답하실 건데요. 굉장히 답답한데, 예. 나이가 들면은 이미 막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될수 있으면 말을 안 하는데, 그게 맞아요. 뒤에 돌아서서 미치겠네, 그렇죠. 속이. 그래도. 왜냐면 나는 없는 거에서 만들어가면서,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우리 아들을 보니까는 그런 노력이 없어 보여. 그것 때문에 진짜 힘드실 거예요. 그런 것도 그죠? 아닙니다. 뭔가 열정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지 않고, 뭔가 지 삶에 있어서 뭔가를 일궈 나가려는 힘이 너무 약한 것 같고, 보고 있으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열심히는 하고 있는지,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아들내미가 뭔가를 만들어 놓은, 이뤄 놓은 걸 보게 되면 너무 미미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너무 미미해 보이고. 그래서, 진짜 아들 저 하나 있는 거 저거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이제 애들이 크면서 공부도 별로고 해가지고, 아, 자가 이제 공부도 못하고 이래 그거 하니까 대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물려주든지 해야 좀 뭔가를 되겠다. 조금 서포트를 해줘야 그래 되겠다. 했는데, 이제 나도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병원을 운영을 하다가 어느 날뭐 하루아침에 병원 2개가 다 날라가 버렸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온 세월과 우리 아들과 살아온 세월이 너무 천차만별로 틀리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들내미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이제 한숨만 나오는 격이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주는 거는 부모로서 기다려 줄 수는 있는데, 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하고자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아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아들을 대고 그렇게 걱정이 많은데, 자, 뭐가 문제냐면요, 그 문제가 왜 문제가, 이 문제가 왜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를 꼬집어 보면, 아버님, 우리 아들은 내가 풍족하지 못했고, 내가 이만큼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풍족하게 해준다는 것이 너무 넘치고 부족함이 없었다는 게, 부족한 게 있어야지 뭐 배가 고파야지 밥 달라고 울거 아닙니까? 그죠? 인생살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뭔가 부족한 게 있어야지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무수하게 노력을 하고 지쳐도 보고 울어도 보고 화도 내볼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됐었던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지금도 그만큼 풍족했지만, 풍족한 삶에서 지금 현재 많이 꺾이긴 했지만은 지금도 별 그게 없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부모라는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뭔가가 자생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부인 있으세요? 예. 네. 부인이 우리 아들을 너무 감싼 것도, 그것도 있습니다. 네, 문제가 됩니다. 우리 부인도 자식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 아버님은 자식은 자식이고 자식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게 강했던 분이고, 잘 가르쳐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뭐를 하기 위해서 학습, 공부, 이런 거에 대한 꿈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싶었고, 그런데 그 선례에서 우리 부인은 아버지가 너무 완고하고 강하신 분이다 보니까 아이를 지킨다는 명목하에서 아이들을 너무 감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생력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격이죠. 그러니까 키우는 과정이 조금은, 조금 잘못됐다기보다는 방법이 좀 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6, 7년 전부터 되게 힘든 고난의 시기가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시작된 거는, 힘든 시기가 시작된 거는 10년, 11년 전이에요. 10년, 11년 전부터 힘든 게 시작이 됐고, 6, 7년 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좀안 그랬어요? 뭐, 10년 전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쵸.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뭔가 꺾이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6, 7년 전에는 정말 정말 힘들게 지나와 오셨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뭐냐면은 내가 30대 했던 고생, 40대 중반까지 했던 고생이, 40대에서 50대 초반까지는 그 고생의 그 뭐지? 우리가 이제 성과라 그럴까? 고생의 성과라든지 고생의 그런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라든지 이게 그게 다 왔었는데 50대 초반에서 중반 딱 넘어가면서부터 꺾여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을 들여다 보니까 내 운도 꺾인 것도 있지만 부모의 거상이다 그러거든요. 부모의 거상.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내가 23살 때 네. 돌아가셨고요. 모친은 아직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시고. 그러면 처가에는요? 처가에는 장모님은 한 3년 됐네, 돌아가신 지. 하고 장인어른은 내 결혼 전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셨으니까 오래됐지. 자, 부모의 거상이다. 그게 뭐냐면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상문으로 인해서 상문을 해서 내 운수가 막히는 격이다. 상무님.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심으로 해서 부모의 아, 조상으로 인해서 이제 부모가 이제 신조상이 돼버리잖아요. 이제 내 조상이 돼버리잖아요. 살아있는 내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모의 조상으로 해서 내 운이 막히는 격이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좀 집이 좀 힘들었을 겁니다. 집안이 조금 시끄러운 일도 있었어라 그랬고, 조금 힘들었던 시기가 지나왔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내 운이 돋아오르기 시작하니까는 그래도 그 힘든 시기를 벗어던지고 내 운으로서 이때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살아왔는데 내가 50대 초반에서 50대 중반 넘어오면서 그 운이 다 사용하고 나니까는 또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다 털어지는 격입니다. 고생해서 싹 읽어왔던 것이 한순간 탁 털어지는 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일을 재작년부터는 그래도 내가 이제 사회활동 바깥 경제활동 2년 전에는 2년 전부터는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조금 그래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정확하게 조금 움직이는 거. 그전에는 조금 뭐냐면은 정확하지가 않고 조금 운둔 생활 아닌 운둔 생활? 그랬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2년 전부터 내가 활동을 하는 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활동을 하면서 하고는 있지만은 내 만족감은 아주 채워지지도 않아요. 그렇지. 내 만족감이 채워지지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네네. 거예요. 근데 이거라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잘 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게 맞고요. 이대로 지금은 아직까지는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뭔가가 변화가 되거나, 뭐 또다시 뭐 내 업을 가지거나, 내 거를 뭔가 이제 뭐 조금 우리가 투자를 해서 뭐 찾거나 이런 게 없어요. 지금은 이대로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향후 2, 3년까지는. 네.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원래 직업이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집에서 병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병원에 근무를 하다가, 네. 내가 이제 병원을 이제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운영을 했지. 네. 그래 했는데, 이제 한 10년, 10년쯤 전에, 한 11년, 12년 정도 됐겠고, 이제 병원이 하루아침에 이제 흑자가 났는데도 하루아침에 망하게 됐어요, 두 개 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 3년 전까지는 계속 이제 놀았지. 그렇죠. 새로 이제 해볼 거라고.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더 쓰게 되고 사기꾼은 온데 사기꾼이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2년 전까지는요. 은둔 생활 아니 은둔 생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 없이 그렇게 지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2년 전부터 그래도 내 자리 찾았을 거고. 그러니까 병원의 행정에 대한 그런 병원 운영, 병원 사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는데 2년 전부터는 뭔가 할 게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문을 하는 것이 맞고요. 자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 하는 사람을 내가 내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뭔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 소속이 돼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인정은 받아요. 내 만족감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와이프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 부인 건강이 안 좋습니다. 부인이 혹시 물어볼게요. 4, 5년 전에 부인이 혹시 건강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을까요? 특별히 그런 걸 그런 걸 없으셨고 근데 몸은 조금 약해. 몸은 약하고 4, 5년 전. 아, 그 뭐지? 상을 입었다 그랬죠? 3년 전에. 3년 전에 상을 입었어. 그걸로 해서 액땜에 오고 싶겠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우리 와이프의, 부인의 건강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건강 때문에 조금 걱정이 들었는데, 작년 4, 5년 전, 3년 전 상을 입으면서 지나왔고, 그리고 내년, 내후년, 요 시기 때 되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름진 병색이 있을까, 겁이 난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아야지야 하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이게 아니라요. 내년, 내후년 요 시기 때는요, 이름진 병.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암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간 쪽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이름 있는 병. 이런 걸로 없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특히나 위를 조심하셔야 된다. 위랑 갑상선을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된다. 위랑 갑상선 쪽으로 조금 병이 생길까, 겁이 나는 형국이다. 소리가 나오고요. 그거 조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또 뭐냐면은, 지금 문서를 두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문서라는 거는 뭐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으시고 이사라든지 이런 건 생각은 없으시고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누군가가 뭐 이제 뭐냐 문서를 두고 좀 이래보자 저래보자 같이 한번 사보자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언제 들어있냐면 8, 9월 달에 들어있습니다. 8, 9월 달 가을 시기죠. 그죠? 가을 시기에 8, 9월 달에 문서를 두고 뭐 형제가 되든 가까운 사람들이 뭐 문서를 함께 같이 지어보자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나올 겁니다. 그게. 그 얘기가 꼭 나올 거예요. 나온다 그러면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돈 좀 굴리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거기에 밀어넣게 되면은 진짜 꼼짝달싹 못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 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은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요.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 아들내미가 자생력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 자생력이 약한데 지금 올해 근데 얘가 직장을 취직해서 직장을 다녀봤어요. 예, 넣어가지고 다녀봤고 예. 근데 적응을 잘 못하죠. 뭐 그렇기도 하고 또 예. 직장 자체가 뭐 뿌리가 튼튼한 그런 것도 예. 아니고 하니까 예, 우리 아들내미가 보면 이제 한 곳에 뭐 뿌리 박고 이렇게 쭉 진득하게 가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적응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인간관계는 합니다. 인간관계는 하는데 얘가 뭔가가 이게 견디는 힘이 약해요.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힘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견디는 부분이 우리 아들님이가 좀 그게 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아들님한테 조금 심어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35, 7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30살입니다. 30살. 네. 35살에서 37 요 시기가 우리 아들님이가 마음이 많이 잡히는 시기예요. 그 전까지는 들고 날고 할 겁니다. 들고 난다는 거는 직장을 이렇게 들어갔다 저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갔다 저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특출나게 우리 아들님이가 특출나게 이거다 하는 직업이라든지 이게 없어요. 직종이 없어요. 지가 전공이 있다도 전공을 그렇게 찾아먹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님이 같은 경우에는 관리, 총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래는 아들내미가 행정이라든지 행정 쪽으로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이게 맞거든요. 사주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가 않고 지가 또 공부의 뜻이 별로 없을 겁니다. 공부의 뜻이 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힘들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관리, 총무, 총괄 요쪽으로 해가지고 지가 진로를 그쪽으로 생각해가지고 직장을 들어간다면 그래도 지가 어느 정도 맞춰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내미가 뭐냐면 운동에 특출난 것도 아니고 재주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인 머리는 있는데 지가 안 하려고 들고 뭔가 뜻이 없고 이제 애착이 없단 말이에요. 뭔가 애살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 이런 게 없다 보니까는 조금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부모한테 손 벌리는 건 이제는 없을 거예요. 그게. 아예 안 해줍니다. 네. 매몰차게 그냥 모른 척하고. 네. 그래서 부모한테 손 벌리는,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곱게 자라고 조금 부족함 없이 자란 애들 보게 되면 부모한테 손 벌리고 뭔가가 일쳐가지고 부모가 다 해결해줘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런 건 없어요. 다행히도. 그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무심하다 사고 치면 돈이 크게 깨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없다는 거. 그것만으로 좀 만족하세요. 아들내미가 만족스럽지 않고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속에 천불은 나지만 그래도 아들이 다른 뭐 잘 나가는 아들도 있고 진짜 뭐냐면 잘 돼 있는 아들도 있고 근실한 아들도 있지만 그런 아들에 빗대게 되면 내가 내 자신도 힘들고 우리 아들도 되게 힘들어요. 거기에 빗대지 마시고 참 자식 때문에 애 먹고 힘든 부모도 많거든요. 그런 거 들여다보면 우리 아들이면 그래도 애는 먹이진 않습니다. 우리 아버님 만족에 안 들어서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딸도 있으세요? 예. 그래도 딸은 지 단돌이는 하는데. 28인데 올해 이 결혼 날짜를 잡고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그래 그 임신이 되는 바람에 예. 결혼식이 내년으로 이제 변경이 됐어요. 예. 아직 애는 놓지는 안 했는데 지금 임신 중에 있습니다. 아들이래요,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아들 같은 기운이 많이 드네요. 자 일단은 우리 딸은 그래도 지 단돌이는 해요. 근데 남매가요 그렇게 걱정시키는 애들은 아니에요. 네, 예, 걱정은. 툭툴하진 않아서 그렇지. 예. 뭔가 뛰어난 게 없어서 그렇지. 그렇대도 지 단돌이는 합니다. 우리 아들내미도 이렇게 진득하게 이제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에 못 미쳐서 그렇지. 그래도 지 용돈 지가 벌어서 쓰고 지 할 거는 하고요.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야무진 것도 있고요. 아들보다는. 예. 아들보다는 야무진 거 있고. 그리고 뭐 사이 될 사람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사람도 뭐 그만하면 거의 착실하고. 그냥. 좀 가진 게 조금 그게 좀 미흡하다는 것뿐이지 그래도 저희 둘이 사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큰 걱정은 없을 겁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 제가 한 언제쯤 되면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아무것도 재산이 없고 이제 다 털어보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착한 마누라한테 뭐 집이라도 이래 하나 좀 그 하고. 이제 거의 이제 노후가 이제 다 돼 가는데 조금 이제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뭐 내 희망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나이가 이 나이 돼가지고 어디 취직한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택시 운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 지금 한 2년째 되는데 나름대로 다른 데 일할 데도 없는데 그거라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 하고 있는데
좀 그게 뭐 만족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 어느 곳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여기에 만족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여기서 뭔가 내가 내 업을 한다거나 내가 더 발전이 돼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만족을 하는 일은 그대로 하더라 해도 조금 계기가 돼가지고 뭐 집이라도 한 칸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자문이나 하고 고문이나 하면서 사람들한테 내 노하우를 전파를 하고 요런 시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써먹을 시기는 있는데 그게 3년 뒤에요. 그러니까는 자문하고 고문을 하고 이제 용돈벌이보다는 좀 크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받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 식으로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해주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기회는 있을 거예요. 그게 한 3년 뒤에 그게 좀 있어서 조금 바쁘게 좀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지고 집이라도 하나 지고 하는 것도 3년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움직임이 들어왔고 조금 그나마 그 전보다는 안정되는 시기로 2년 전부터 들어왔단 말이에요. 운대가. 그래서 그 운대가 2년, 재작년, 작년, 올해, 내년, 내후년, 그 내년까지예요. 그래서 올해 빼고 앞으로 향후 3년 지나고 나면 4년 차에 되면, 예. 4년 차에 되면, 그때, 문서를 지고, 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 노하우를 조금 사람들한테, 후배들한테 조금 뭔가 가르쳐 주면서, 나도 같이 함께 뭐 지분을 넣는다거나, 지분을 넣는 것까지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내 노하우를 전수해 준 대가, 내 머리에 나온 뭐 이제 지식에 대한 대가, 이런 걸 조금 받을 수 있는 거는 향후 3년 뒤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건강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아버님 아직까지는 내가 활동 안에 대해서 건강에 뭐 문제가 있어서 뭐 못할까 싶어서 이런 거는 없어 보이니까 그게 걱정 안 하셨어요. 제일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처남인데 예. 처남이 지금 의사인데 병원을 하다가 지금 병원이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게 다시 또 그 정상적인 그게 가능할지 어떨지 그래서 뭐 정형외과예요? 신경외과. 신경외과. 예.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나 그죠. 나이는 65이고요. 조금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운이 처져 있고 이미 3년 전부터 운은 처져 있었어요. 3년 전부터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안 될 겁니다. 옛날처럼 하긴 뭐 그 병원의 환경이라는 게 대한민국 이 병원 환경이 옛날하고는 너무나도 다르게 어려운 부분이 돼가지고 힘들긴 한데 예, 처남도 이게 조금 뭐 그렇게 희망적이라고 얘기 드리기엔 좀 힘들어 보여요. 네. 됐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네. 자식 문제하고 이제 그런 건데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이만해서 다행이다 좀 생각하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좀 다른 어떤 변화가 이제 좀 좋은 게 있을란지. 그러니까는 돈을 버실 때 이런 데 좀 알아보시고 조금 이제 우환이 닥칠 건 없는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걸 좀 생기셨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내가 잘 될 때는 모르고 사시다가 너무 늦으셨던 것 같아요. 조금 잘 됐을 때 원래 사람은 잘 될 때 항상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 네. 그러니까는 눈 뜨고 코 뱅겨 네. 내 인생 사리를 들여다보면 제가 그랬죠.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일어났던 것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눈 뜨고 코 뱅겨기예요. 뭔가 뺏긴 것 같은 느낌. 네. 뺏겼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내가 이때까지 싸워온 것도 내가 무수하게 노력했던 부분들 다 뺏겼다. 근데 그때 이제 이런 데 와서 조금 미리 조금 생겼으면 좀 좋았을 건데 아쉽네요. 네. 아, 그런 거구나. 네.